했는데 굳이 이렇게 멋있어요. 뭔가 되게 있어 보이지 않나요? 있어 보여요. 영화 같아요. 40만 원 특권이죠. 한 가수님만의 특권. 저만의 그 그렇죠. 특권. 네. 어떻게 보면은 전매 특허. 썬루프는 아무래도 이 용도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 같아요. 아, 요즘 날씨가 너무 안 좋아서 연착 그 된다 그래가지고 베이징에서 보통 되게 놀래 있었어요. 왜냐면 절대 한번 5시간, 6시간 연착 된다 그래서 그때 날씨가 굉장히 비슷하더라고요. 못 가는 거 아닌 것 같고 저희도 공항에서 노숙 하는 줄 알았잖아요. 아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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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짜요! 짜요! 네. 짜요! 이게 사실 제가 중국 가면 아 예 감사합니다 중국에서 사실 계속 중국말 써야지 들잖아요. 근데 점점 중국 분들께서 한국말이 늘어가지고 제가 그 계속 아 그 저는 중국말 쓰고 중국 팬분들은 한국말 쓰고 예 네, 서로 반대로 이렇게 네, 수어종어 내가 수어종어이라고 이렇게 수어는 말하다입니다. 유엘 나이에 정말 최고급이야. 생방송이 되게 시간이 길어서 되게 힘드시죠? 네? 슈퍼걸이나 이런 게 생방송이 시간이 굉장히 길잖아요. 아니 그 힘들진 않아요. 슈퍼걸 같은 경우에는 좀 길긴 길어요. 사실 처음 했을 때는 막 6시간, 5시간, 6시간 그래서 참 길다 했는데 제일 힘든 건 이제 화장실 못 가는 거예요. 가고 싶은데 그때 이제 피디한테 CWC 이러면은 잡아보겠다고 하는데 이제 그래서 한 시간 반 뒤에 보내주더라고요. 네, 그런 거 빼고는 왜냐면 이제 그게 이제 긴장감이나 그 몰입도 굉장히 세요. 그래서 타이트하게 진행을 해서 가는 거라 좀 걸릴 거예요. 짐이 한 10분 정도 후에 온다 그래서 계속 좋아요. 그래서 제가 먼저 나온 거예요. 좋아요, 나오면은 좀 더 오래 뵐 수 있으니까. 네. 오~ 정말 배려가. 생방이 생방이 길어도 그래도 표정이 항상 밝으시니까 네네. 정말 좋아요. 아 당연하죠. 네. 어제 너무 이쁘셨어요. 항상 이쁘. 네. 어제 그것도 네. 저희가 굉장히 그 그렇지. 아 플래시 없어요. 너무 귀여워. 너무 귀여워. 주세요. 연습하고 연습 연습했어요. 주변 시간이 되게 많이 없어가지고 지금 손 다치신 데는 괜찮으세요? 손 까진 데는? 네 지금 다 왔습니다. 흉터 안 생겼어? 이건 이제 지금 그 뭐랄까요? 다 나왔는데 다 붙었어. 다 나. 원래 찢어져서 이제 주먹 붙였었는데 다 나와서 이제 아마 제가 볼 때 색깔이 조금 변할 것 같아요. 5일날 그 뮤직비디오가 나오는 거죠. 네? 5일날 뮤직비디오가 네. 나오는 거죠. 4일로. 4일로. 변경된 걸로 알고 있어요. 발표회를 하는 걸로. 발표회. 너무 기대돼요. 콘서트는 안 하세요? 한국에서요? 예. 아직 정확한 그 계획은 아직 못 세웠어요. 네. 블로그에 네. 올려주세요. 네네네. 일단 베이징 26일 거를 하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쭉 하지 않을까. 감사합니다. 제가 감사하죠. 준비는 알겠습니다. 크리스마스랑 제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날짜는 제 생일날이라 제가 그 크리스마스 날을 기념할 수 있는 어차피 저는 혼자입니다. 저희 그때 고척돔에서 한 걸 하면 어떨까요? 네? 고척돔에서 고척돔에서 네, 작년에 하셨던데 고척돔 아 저기 가요식제 했던데 네. 좋죠. 네. 제가 뭐 사실 제가 뭐 잘 계획을 짜서 네. 그만큼 그런 사실 그 한 번 그렇잖아요. 가수가 목을 풀어가지고 5곡 부르나 30곡 부르나 거의 비슷하거든요. 에너지 선물이랑 물론 이게 그런 거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. 노래방 가서 여러분들 그 필 받아서
부르게 되면 가기 싫잖아요. 아, 5분만 더 넣었으면 좋겠다, 10분만 더 넣었으면 좋겠다, 계속 부르게 되잖아요. 그걸 무슨 행사하다고 보시면 그래서 저 콘서트 때, 저 원래 팬미팅 때에도 그 1시간인가? 잡길래 그건 택도 없다고 말하다 보면은 벌써 40분 전에 안 된다고 좀 더 늘려달라고 막 제가 막 부탁드려가지고 여기는 밤새서도 그렇고 밤새서 할 때도 할 수 있는 거예요. 밤새서 해도 할 수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체력이 워낙 전 되게 제가 안 좋은 줄 알았어요. 왜냐면 어릴 때부터 아버지께서 우리 집안은 체력이 안 좋은 집안이다라고 그래서 우리 집은 체력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집안이구나 생각을 했는데 남들에 비해서 굉장히 그 제가 개띠라서 그런 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근데 제가 한 번씩 잘 이렇게 준비해서 그만큼 자기 관리를 잘 하셨어요. 정상적으로. 네. 이번에는 한 4일 정도 하루에 한 2시간 작업도 이동하고 또 막 몇 시간 하고 이동했어요. 완전 강행군인데. 네, 좀 풀로 움직여가지고 정말 오늘 비행기에 딱 타고 깼는데 연착했어요 이 말 듣고 다시 잠들었다가 깼는데 꿈꾼 줄 알았어요. 막 흔들리면서 착륙을 해서 뭐지? 미쳤다 이륙하나 이제 이랬는데 도착했더라고요. 잘하셨어요. 피곤하셔가지고 네. 딱 그래서 잘 이렇게 잘 해가 넘어가더라고요. 언제 잘. 중국 가세요? 네? 언제 중국 가세요? 중국이요? 네. 내일 모레 가. 와우 그렇게 일찍 가세요? 3일 어? 제가 저기 3일 네? 나산 다시 하실 거예요? 예? 나산 다시 하실 거예요? 어 그래야죠 아, 그래서 오실 수 그 피디님이랑 얘기를 해서 일단은 잘 마무리하고 잠시 네. 잠시 보고 4일날 가요 아침 비행기. 아침 몇 시 비행기? 여기에는 지금 7시 반에서 8시 35분 잡혔어요. 왜 이렇게 일찍 가지? 모르겠는데. 약간 지금 분위기가 어떤지. 자, 이거 3이랑 2 다음은 뭐예요? 뭐요? 아, 잘했어요. 선생님, 친구 주위인데 주리 상파이 지내면서 축하합니다. 네, 그것도 그 얘기를 들었어요. 그, 네. 좀 잘 몰랐는데 그 방이 바뀐다 그러더라고요. 네. 맞나요? 그, 맞아요. 바뀌었다는 얘기 듣고 너무너무 감동받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했거든요, 사실. 오, 너무 잘 부르셨어요. 네. 발음이나 이런 사실 없는 발음이라 쉽지가 않은데. 와, 발음이 너무 좋았어요. 네. 컸잖아. 아마. 이건 리터리. 제가 연습을 이 즉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 나가서 한 무대당 제가 거의 이 시뮬레이션으로 한 50회에서 100회 정도 한다고 보시면. 계속 이렇게 해서 눈 감고 나온다 산다 해서 나왔던 것처럼 눈 감고 계속 이렇게 남들 보면 약간 오해할 정도로 이렇게 하고 가사는 엄청 많이 적어요. 적어서 이렇게 계속 하고 있고 지금 중국 콘서트보다 미국이 먼저 하시잖아요. 미국 아 그렇네요. 네, 네, 미국이 네, 먼저 하시잖아요. 네. 이 기회에 그냥 미국도 접수를 하시죠. 쫙 그냥 네, 제가 마음의 준비가 네. 필요해서 사실 말도 좀 잘하고 해야 되는데 파스폰 기억하고 대로 아 근데 언어를 금방 파스폰 할 것 같아요. 그 제가 원래 이제 그 장난식으로 이렇게 말을 잘해서 좀 서슴 없는 것 같아요. 그런 거 이렇게 얘기하고 대화 나누는 데에는 실수는 어때? 약간 이런 생각이 있어요. 안 되면 바디랭귀지도 있습니다. 휴가는 언제 가세요? 휴가가 뭐죠? 휴가가 저희 그 고향 꿈이 그 하는 건가요? 아수님한테는 팬들과 함께 하는 게 휴가 아닐까요? 그렇죠. 어, 너무 정답을 해서 차를 오래 못 타게 하나 봐요. 보드 타고 넘어진 지금... 거 괜찮으세요? 네? 보드 타고 넘어진 거 괜찮으세요? 깜짝 놀랐어요. 제가 그 딱 넘어지고 나서 한동안 못 일어났어요. 아프기도 아픈데 사실 아프면 중요한 게 아니에요. 마음의 상처를 입었어요. 제가 PD 동생한테
찍혀, 이거 다 찍혔어 이러니까 어 그럼요 형 이렇게 마음의 상처를 입었어요. 후반부 멋있었어요. 후반부요? 멋있었어요. 네, 네. 제가 금방 가수분! 오늘 촬영도 잘 하셨고요. 밤늦게 어머 감사합니다. 밤늦게 이렇게 또 네. 아주 너무 또 환대해 주시고 감사합니다. 좀 푹 좀 쉬시고요. 네, 사랑도 잘 하세요. 내일 또 일찍 운전해야 되나? 네. 가수님 며칠 날 들어가세요? 이 곡은 며칠 날 들어가세요? 이 형 며칠 날 들어가세요? 가수님 몇 시대 치는 걸 알고 있는데 제가 너무 정신없는 게 CCTV 그거 앞에 그 뜬금없장도 너무 미친듯이 집중을 해가지고 사실 막 눈앞에 있는 거에 막 집중을 하다 보니까 되게 재밌게 했어요. 되게 기대해 주셔서 좋을 것 같아요. 파격적인 무대. 손오공 무대입니다. 손오공. 어머. 어떻게 손오공. 가장 놀라운 거 다 봤어요. 사실. 네. 파격적으로 좀 가까이 보시면은 여기 막 되게 네, 네. 파격적으로. 사실 혹시. 아, 다음을 아포칼립스 때도 일이 또 그렇게 나왔어요. 근데 뭐 그러니까 네. 그래도 잘 했고요. 뭐 콘서트 때 예행 연습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비슷한 그런 느낌이 또 저희가 준비하는 게 가수님 혹시 네. 8월에 CLO 팬 사인 혹시 계획 있으세요? 8월에 팬 사인 CLO 팬 사인에 계획 있으세요? 네. 계획 있나요? 네. 잡혀 있는 건 없는 것 같아요. 없어요. 콘서트 때문에 지금 뭐 다른 일정은 그렇죠? 일단 그게 중요하니까. 좋은 꿈 꾸세요. 감사합니다. 네, 수고하셨습니다. 박철장 사랑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 박철장 사랑합니다.